간호사 고민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날씨는 좋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민 상담 이메일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제가 학교 때문에 정황이 없어서 많이 못 들어드렸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꼭 들어드리라 결심을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근했으니까 오늘은 근무를 하고 그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릴 거예요. 웰컴. 안녕하세요. 네, 저의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밤 8시, 9시 정도 돼가고 지금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이제 정리하려고 있나? 네, 근무는 끝났습니다. 근무는 끝나고 저는 지금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담을 드려드리기, 고민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비디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민 상담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기는 해요. 근데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디오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깝죠? 이렇게 가야 되나요? 고민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 고민 상담 시간이 간호사 고민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메일 받은 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리영 간호사님. 저는 거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땡땡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알게 된 계기는 나는 꿈꾸는 간호사입니다라는 책을 읽어서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간호사가 되어 나중에는 의료 해외 봉사활동을 하거나 외국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 2학년으로서 동아리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동아리 부장을 맡게 되어 1년치 동아리 활동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 흥미롭고 유익한 활동이 있을까 해서 메일을 보내봤습니다. 현재 바쁘실 걸 알지만 메일을 보내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이런 비슷한 사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간호사 고민 상담소 시즌 1에서 정리해 드린 내용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글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 예.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듣기가 편하잖아요. 틀어놓고 뭐 다른 일 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동아리 활동할 때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원 뽑고 입단식 할때 나이팅게일 선서식처럼 촛불 들고 막 이렇게 막 케이프 같은 거 입고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만화부는 아니지만 뭐 약간 코스프레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클래식한 그런 미국 간호사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간호사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입어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막 원래는 진짜 심각하게 하는 거는 그 하얀 스타킹 신고 그런 하얀 신발 신고 긴 치마 입고 머리 이렇게 막 그런 그 간호사 캡까지 쓰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뭐 종이로 약간 이렇게 캡 만들고 촛불 들고 입단식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그 약간 이벤트성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간호사 그 할로윈 섹시 코스프레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부활동이 좀 뭔가 영양가가 있어야 되니까 간호대 의학 용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외우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이렇게 진짜 학구적으로 들어가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 말고 뭐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케모라고 하거든요. 케모 돌린다, 케모 항암 맞는다, 케모라고 하는데 진짜 미국에 와서 얘기하면 케모라고 하는 곳은 없고요. 다 키모테라피라고 하거든요. 그런 미국에서 진짜 임상에서 쓰는 발음들을 연구하는 그런 의학 용어 쪽으로 다가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타이레놀도 아세트아미노펜이죠. 근데 아세트아미노펜 그거 발음
한국에서는 아세타미노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또 간호사 체험하는 거 있죠. 간호사 예전에는 서울대 연대 카톨릭 대학교에 간호사 체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게 수시로 업데이트 되니까 네이버나 아니면 관심 있는 대학교 아니면은 그 고등학교에서 뭐 산하에 있는 그런 병원 아니면은 그 주위에 있는 병원에 좀 뭐 편지를 보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웹사이트를 확인하셔가지고 간호사 체험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 봉사활동 하는 거 있는데요. 병원 봉사활동은 일단 직접적으로 환자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좋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약간 좀 꺼려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건 좀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간호사 강의를 들어보는 거예요. 강의를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임상에서 일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저도 비디오를 좀 많이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참고도 되시고 또 아니면 근처에 뭐 아는 분 간호사 있으면 간호사 진짜 임상 간호사를 초빙해서 그 동아리에서 뭐 20,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20분 정도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저를 불러서 강의를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그 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호대학생에게 간호학 공부는 어떤지, 정말 재밌는지, 나한테 맞는지 그런 걸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왜 되고 싶은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을까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막연하게 간호대 가는 분도 많고 점수에 맞춰서 가는 분도 많고 한국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 잘하니까 뭐 의대 가야지 법대 가야지 이러다가 나머지 이제 성적순으로 쫙쫙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은 그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자기의 관심 분야가 뭐고 거기를 왜 가야 되겠다 이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간호사 이제 진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1년 후에 간호사, 2년 후에 간호사, 5년, 10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뭐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언제쯤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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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있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 심폐소생술 그런 강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뭐 얇게나마 병원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호 동아리 뭐 이런 거를 만드셨으면 그 부활동을 하면서 그 부원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회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좀 아무래도 힘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원이 아 저기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나는 꿈꾸는 간호사입니다 책을 읽고 자기 진로 계획을 짜보고 뭐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장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 간호사보다 더 잘 성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해보시고 약간 북디스커션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부원으로 활동을 하면 뭔가 다른 간호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간호대학교 들어갈 때 면접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재밌게 하다가 나중엔 정말 실전처럼 이렇게 한 명씩 같이 면접을 봐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번외편인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축제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간호부원들, 간호대를 준비하는 모임에 동아리에 어떤 축제를 준비할 수 있을까? 너무 아이디어가 저는 무궁무진한데 제가 블로그에 써드린 거를 약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축제용은 이제 혈압 재기, 혈압 재는 거 연습할 수가 있잖아요. 혈압 기계는 아는 분 중에 간호사가 있다면 그 혈압 측정하는 기계를 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매뉴얼로 재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재는지 고등학생들도 연습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시계처럼 차는 게 있어요. 그걸로 사서 이제 학생들한테 시계처럼 이렇게 하는 걸로 혈압을 재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미래의 간호사처럼 이제. 아, 정상이십니다. 혈압 정상이십니다. 정상 범위가 뭔가요? 정상 범위는 이러이렇습니다. 환자분은 정상입니다. 뭐 이런 것도 하시면 되고, 그 과비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한 2-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민 상담. 이거는 정신과 간호사용. 이제 앉아서 간호학 정신과에 대한 것을 공부를 좀 하시고,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이제 한 명씩 앉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상담 끝나고, 아, 처방 드리겠습니다. 처방은 이 하트 약입니다. 하트 알약 같은 거 준비해서 처방해주고, 처방 이렇게 종이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아이디어가 정말 노는 거라면 무궁무진하답니다. 그 주스, 요거는 주스 아이디어는 제가 어디서 봤어요. 어떤 진짜 축제에서, 대학교 축제에서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간호학과 이제 수액 달린 백을 구입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빨간 음료, 파란 음료 해서 빨간 음료, 파란 음료 해서 이제 입으로 이렇게 빨아먹는 건데, 이게 정맥, 동맥 해가지고 이름도 그래요. 근데 그거에서 더 발전해서 이제 바나나 백 해가지고 비타민 젤을 탄 것처럼 이제 바이타민 C 타 있는 그런 백이 이제 옐로 컬러거든요. 노란색인데. 그래서 뭐 에너지 부스터 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꽉 동아리 그 축제하면서 팔아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쿠키도 이렇게 알약 형태나 뭐 주사기 형태로 만든 그런 걸로 해서 아기자기한 거를 만들어서 파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토부스도 만들어서 간호사 의상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뭐 모자나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뭐 오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면 간호사 가운 같은 거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진행하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호사에 대한 이제 흥미가 있으면 나중에 일하시는데도 재밌을 것 같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요. 일단은 간호사를 하려는 이유가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간호사를 하는 거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계획을 잘 짜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간호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면, 네, 간호사라는 직업을 더 사랑하면서 할 수 있고, 나중에 진학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동 끝나서 이렇게 심폐소생술 자격증이라든지 간호사 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거를 공부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대학 면접할 때도 교수님들한테 어필하면은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뭐 해부학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재미있게 하시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고민 있으시면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